고등어 느림 아니 고등어 진국 이름도 어려운 메뉴. 지금 북쪽에는 고등어 느림이라 하고 남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고등어 진 풀어 먹는 데가 그 진국이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말하는 것도 다르네요. 이제 뭐 용어는 틀리지만은 고등어 추어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름이 달랐군요. 게다가 추어탕이라고 하니 어떤 음식인지 대강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잘 삶아낸 고등어는 살을 발라주고 양념은 국물이 아닌 채소에 해주는데요. 그래야 채소의 양념이 잘 배어 맛있대요. 그런데 이때 지금 넣는 하얀 가루 수상하다 수상해. 밀가루예요. 밀가루요? 예. 밀가루는 왜 넣는 거예요? 다른 추어탕은 갈아가지고 넣으면 국물이 걸쭉하게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갈지 않기 때문에 국물을 조금 걸쭉하게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조금 넣어요. 그게 어머니한테 배운 거거든요. 어머님께 배운 대로 발라낸 고등어 쌀과 양념한 채소 넣고 비린내 잡아줄 진피가루 추가해서 자 버글버글버글 끓여주면 울진 사람들의 초여름 보양식 고등어 누림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어로 추어탕을 끓일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어렵고 힘들 때 흔히 나는 이 고등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 위해서 국을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고등어 추어탕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통이 있는 음식이네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보릿국의 시절 좋은 음식을 더 많은 이웃이 먹을 수 있도록 옛 어머님들의 정성과 지혜가 깃든 경북 울진의 옛맛 고등어들이